저도 지금 두 분이 이혼 얘기하시니까 못하시잖아요. 아니 쓰라린 있어? 아픔이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부부싸움을 들었는데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싸움을 하면 거의 80%가 제 잘못이에요. 저도 알아요. 알고 저는 원래 스타일이 적반하장 스타일을 고수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흔들기 치고 내가 잘못해도 그럼 뭐라 그러면 나 갱년기야 아, 이러고 갱년기 방패를 사용하는구나. 네 그렇게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항상 뭐 갱년기 아니고 사춘기예요. 아, 네. 항상 서른 살 때부터 그 방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진짜 엄청 어느 날 제가 진짜 여기서 말은 못하는데 제가 좀 여기서 말은 그 얘기네. 그 얘기네. 그 얘기야. 이제 얘기 자기야는 끝났어. 아, 진짜? 이게 자기야는 끝났어. 어, 여기서, 아, 제가 사실 집에서 모으던 저금통을 그 훔쳐갖고 나와가지고. 아, 소중학생이야? 저금통 훔쳐서 나갈라. 아니, 어떡해. 진짜, 진짜 뭐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저금통을 훔쳐. 프라모델 뭐 사고 싶어?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떡해?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근데 우리 개들도 막 갖고 나가는데 짖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우리 개들도 막 갖고 나가는데 짖더라고요 저한테. 예,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제가 갖고 이제 어쨌든 잘못한 건 알아요. 왜냐면 상의 없이 가지고 나가서 이제 하니까 근데 막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상에게 아니 왜 도둑질까지 하냐 뭐 이러면서 아니 그거는 잘못된 공격이지. 내가 저금통 내 돈인데 내가 갖고 온 게 도둑놈이야. 아니 현정 씨가 한 게 아닌 거죠 그 저금통. 와이프가 본 거야. 와이프 거죠. 와이프가 본 돈이야. 그 도둑질이야. 그 도둑질이지. 걔들이 지졌던 게 맞네. 똑똑하네 걔들이.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어쨌든 안 되니까. 부부는 어쨌든 경제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헤어져. 제가 그랬어. 너무 화가 나갖고.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또 조목조목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브리핑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숨통이 막혀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그만하자. 그랬더니 용돈을 깎은 거예요. 아, 올려주냐? 치사하다, 치사하다. 아, 네. 이야. 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 저금통에서 그랬잖아요. 아, 이거는 진짜 솔직히 뭐,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예, 네. 그래서 내가 당신 때문에 후배들 전화 오면 피한다고. 맞아, 그치. 네, 나 선배들만 만나야 되고. 대박. 내가 그랬더니 그 대신 그 이런 짓을 집에서 이건 부부 간의 신뢰 문제니까. 그치.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그리고 이혼이란 말을 헤어지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다 막 구구절절 맞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무리 억울해도 헤어짐에 해자도 안 끊어요. 왜냐면 또 깎이니까.